뒤돌리기 형태 공략. 네, 두껍게 밀고 가야 되는 공이어서 자 보겠습니다. 자 두껍게 밀어놨고요. 아 이거 됐어요. 어? 안 됐죠. 이거 지금 안 됐군요. 네. 그냥 지금 이 공이 기울기가 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 모릅니다. 어, 저는 이거 회전사를 했었죠. 여기서 득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저기에 뭐 종이 한 장 딱 들어갈 정도 아슬아슬하게 봤는데 표정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요. 네. 자 원뱅크인데 아까 전처럼 두껍게만 안 맞으면 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타임아웃 부르고 지금 흰 공 비껴치기도 아주 어렵네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준 흰 공 비껴치기는 살짝 밀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원뱅크 들어가면은 거진 다 쫓아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회심의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10대 9. 자, 공 어떻게 쓸까요? 그게 더 중요하군요. 네. 공이 어떻게 쓰냐가 아, 뒤에 공이 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일자로 섰는데요. 아, 참 운명의 장난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구가 그 왜 운칠기삼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실력이 비슷할 때 얘기지만 그렇죠. 실력이 만약에 엇비슷하다 치면 정말 운칠기삼 같아요. 네. 운칠기삼, 네. 운이 칠, 기술이 삼. 네. 네. 그러니까 실력 차가 많이 나는 선수들 간의 경기 말고 실력 차가 거의 뭐 지금 두 선수의 딱 칠 수 있는 네, 표현이죠. 네, 딱 그런 상황인 게 좀 공이 좀 서줘야 되거든요. 네. 쳤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잘 세우는 거 말고도. 오! 야, 근데 이 쳤어요 이걸. 오태준. 이걸 해냈습니다. 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마지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와, 여기서 이거 이 고비를 넘겼어요. 네. 야, 이건 정말 멋지게 쳤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이마지도 대단하군요. 네. 이 상황에서 경쟁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공 또 어려워요. 매치 포인트. 두 선수 모두 한 점 남은 벼랑 끝 승부. 오태준에게 그야말로 아 이거 행운의 여신이 필요한 상황. 자 이거를 비껴치기 돌리기를 안 가고 비껴치기 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예리한 자, 상황인데 자 비껴치기 이게 짧아요. 자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배치였기 때문에 비껴치기 간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오태준 선수가 이런 공이 엇돌리기 시원하게 잘 치거든요. 네. 자 이제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태준은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한 점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길어요. 위마지도 이걸 해결 이거 길어요, 못합니다. 이거 길어요. 자 승부는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부치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갑자기 그 김병호 선수와 다비드 사파타의 이번 대회 이제 승부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 경기는 또 김병호 선수가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플 경기예요. 자, 지금 충분히 비껴치기가 나와 보여도 이것도 내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점짜리 승부치기죠? 지금 오히려 3뱅크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쵸. 3뱅크가 훨씬 나아요. 비껴치기 어려워요, 지금. 오태준 자 쓰리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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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야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 아 이게 공이 맞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당구 정말 자, 재밌네요. 분하지만 웃고 마는 오태준. 그리고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비롤리마즈. 아.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안 맞추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와 절실해 보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스튜디오로 딱 이 방음 공간이 딱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두 선수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뭐 조용히 하는 거 없이 시원하게 떠들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한 점. 아, 또 어려워요.
아, 또 일자네요. 네. 와, 아, 시간 일자의 장난이군요. 아, 오, 지금 이걸 뭘 친 겁니까? 끌어서 공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배치가 열릴 것 같은데요. 배치가 열리진 않았어요. 배치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네. 자, 저 사이로 키스를 빼려고 두껍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맞아버린 거죠. 자, 맞아. 자, 이거 밀어서 가나요? 얇게? 얇게? 얇게 엿돌리기? 자, 얇게? 이거 갑니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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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하하, 진짜 명경기였네요. 오태준과 비롤 유마즈. 자, 명승부를 펼쳤는데 천신만고 끝에 유마즈 선수가 오태준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마지막 공도 잘 쳤습니다. 네. 각도 어려웠는데 해분두께 아주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진땀 승부를 펼쳤네요. 비롤 유마즈가 오태준을 꺾었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는 좀 많이 아쉽겠네요. 아쉽죠.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유마즈 선수가 잘했고 오태준 네. 선수는 정말 잘했는데 너무 아쉽고 뭐 이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의 승자가 무란나시 초쿨루와 에디레펜스 경기의 승자와 8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 득점. 엽돌리기 공략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진짜 경기 재밌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패한 선수에게는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눈물 날 정도의 아쉬운 승부였죠. 그렇죠. 오태준 선수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롤 유마즈 선수는 지난 2차 대회 결승 진출자인데 아, 이번 대회에도 오태준과의 어려운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